그래.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아재버거. 아재버거도 한달좀 넘어서 한달반 만에 먹는 것 같네. 두 번째 거야. 베이컨 어쩌고 저쩌고. 콤보 세트인데 8,900원이라서 200원 추가. 라지로 추가해서 9,100원으로 했네요. 9,000원 이상 배달이라. 뭐한달 반이 아니구나. 9,000원으로 오른 지가 8월 15일이니까는 한 3주 만에 또 먹는구나. 먹읍시다. 오냐는데, 웬 저기, 그지맨이 햄버거다 식을 때까지 어그로를 끌었어요. 돈 2,000원으로. 먹읍시다. 자, 그리고, 어제 새벽에 얘기했지만은, 어제 새벽에 방송 늦게 켜서 얘기했지만, 어제 새벽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튜브 관리하기로 했던 분이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결국 무산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래는 이제 계획이 한 8월 20한어 8월 한말 늦어도 8월 말에는 시작이 되려 그랬거든. 그때가 하기로 한 데가 정확히 내가 얘기해 줄게. 상황을. 근데 이제 참 그런 거 같아. 역시나 카톡 확인 안돼 있네요. 아, 근데 이제 그 통캐님이 소개를 해줬잖아. 같이 은평구 주민이고 막 만나고 뭐 그동안 무슨 일 했고 얘기 들어보면 절대 그럴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 신기하네. 세상 일 모르네. 잠깐만.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확히, 우리가 이제, 통키님하고 이제, 그, 관리자 하기로 했던 분하고 같이 만났던 건 8월 16일이네. 8월 16일 날 결정이 된 거야. 이제 그 전에 좀 커넥션이 있어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8월 16일쯤에, 이제 하기로 딱 결정이 됐지.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얘기 나누는데, 아, 진짜 되게 그 뭐지? 뭐 유튜브를 이제 전체적으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뭐 영상 편집 업로드 뭐 이런 거에다가 유튜브 전체적으로 그냥 채널 관리 브랜딩 작업 브랜딩 뭐라 그러지 그런 것까지 그래서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회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 8월 16일 날. 가식맨이 아니고, 요즘 메타가 그런 걸 어째? 어? 욕하고 그러면 싫어한대. 그래, 미안해. 요즘 내가 좀 생활이 좀 그지같이 돼가지고 많이 늦게 방송을 했는데 다시 추스려야죠. 혜인님, 피자 후원하면 막판 해주시나요? 몰라. 먹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피자가 되게 먹고 싶어. 응? 만약에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피자로 만약에 후원을 해줬어. 아이, 그러면은 기분 좋게 방송하면서 먹지. 근데 피자 후원할 때 먹방이, 근데 내가 피자가 땡기지 않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야, 배가 부르거나. 근데 피자 해주니까 막, 그건 나한테 고역이지. 나한테 고역이고, 너는 돈은 돈대로 아껴. 그렇게는 안 하고. 이러면 되지. 희님, 내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놓을 테니까요. 언제 그러면 피자 땡길 때, 시간 되실 때 먹방 해주시면
돼요? 응? 그러면 그래 줄게. 아, 그 대신, 언제 땡길 때인데, 하필이면 그때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땡길 때는 그냥 혼자 사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내가 바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막 해주면 되게 고맙게 하지. 근데 내가 지금 안 먹고 싶고 배고프고 지금 땡기지도 않는데 그냥 해주셔버리자. 그러면 안 하지. 그렇게 하면 너도 돈 아깝고, 나도 보여주고. 돈은 저기 피자집 사장님한테만 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가지. 아, 피자를 그래도 가끔 먹방 하는데, 그러네, 피자를 너무 안 먹었네. 피자를 왜 그랬냐면은, 일단, 피자를, 일단은 저기 혼자 먹는데 시켜먹는 거 막 비싸잖아. 막 2만원.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렇고, 그나마 이제 동네 피자, 5959 피자, 5959살 피자, 아니면 뭐 피자, 여기 피자 어디냐, 피자 동네, 이런 그, 한 판에 8, 9천원, 9천원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이제 테이크아웃이라서, 갔다 오기 귀찮아가지고, 가지러 가기. 귀찮지만은 그래도, 땡길 때는 언제 한번 할게요. 그래, 스쿨 피자, 피자 스쿨. 그런 거 같은 거. 근데 뭐 비싼 뭐 메이저 피자 뭐 피자하우 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랑 동네 피자랑 사실 그렇게 뭐 물론 메이저 피자가 맛있긴 한데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자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한 번씩 끊기는 이유는 중간중간 어그로 쟁이들 제가 아주 그냥 쌍욕을 해주느라 유튜브쟁이들은 욕설 싫어하니까 아 장염 걸려서 앉기만 하면 꾸직꾸직 설사가 나오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형. 진짜 밥 먹는데 일부러 더러운 말 하지마. 짜증나니까.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매주 고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하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이유는 옛날에는 법 자체가 있지도 않았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랬다. 야 임마 언급하지 마. 나조차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지 마라. 야. 유튜브에 땡땡 전화의 진실 거의 검색해보라. 공중파에 나온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오해와 진실 편에 있으니까 봐. 내가 한 게 공중파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야. 그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알겠죠? 욕을 하려다 말았어요. 땡땡 전화의 오해와 진실 1편, 2편을 다 정독을 하면은 알 거야. 방송 금지의 진실. 그랬어? 그 보니까 좀 오해가 풀렸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잠깐, 그런 게 있었어. 아, 맞다.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의북전화 컨텐츠 하는 유튜버들한테 케인형 생각나서 댓글로 하면 좆된다고 댓글 남김. 잘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하면 나쁜 거니까. 그런 건 좋은 현상이에요.
자, 좋습니다. 뭐 아무튼 계속 아까 그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8월 16일쯤에 한다고 다 얘기가 돼서 얼마나 걸리자고 했을 때 약 이제 뭐 일도 좀 정리하고 뭐 컴퓨터 뭐 이제 컴퓨터 뭐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일을 착수할 수 있다고 했어. 유튜브 관리자 하기로 했던 분이.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제 내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면 그냥 한 번에 뭐 200이라도 주고 막 이렇게 시작하고 200, 300 딱 이렇게 시작할 텐 이렇게 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현재 유튜브 수익이 나 혼자만 해도 내가 혼자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작업량이 걸리는데 한 달에 한 지금 한 3,40만 원 수익이 나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나름 되게 포부가 크더라고. 본인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페이를 일단 50만 원까지는 다 가져가고 일단 100만 원까지 수익 면에서는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50만 원부터는 5대 5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00 유튜브로 100만 원 수익이 나면은 나 그분 75 갖고 나25 갖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한 300만 원까지 이제 반반이 되게 300 수익이 되면 150, 150. 300만 원 이후부터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돼서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미 기존에 이제 확실하게 한 건 그거야. 일단은 1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수익 다 가져가고 100만 원 수익이 나면 100만 원 나면은 75 가져가고 나 25.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랬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반씩 가져가는 걸로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다 그래서 그때 돼서 그래서 나 오케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도 조금 미안하긴 했어. 뭐냐면은 그 유튜브 관리자분이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할 거라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생각보다 아 너무 이 받는 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너무 저기 엄청 열심히 뭐지 엄청 퀄리티 있게 그래서 아 정말 저런 식으로만 해준다면 솔직히 저거 한 진짜 한 100만원 150만원은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근데도 나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 나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들었을 때 난 솔직히 미안하긴 했지. 그래서 아 난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랬거든. 지금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최소한 150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 이제 초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돈 천만 원 벌면 그냥 뭐 그게 문제겠냐고. 그래서 다 얘기가 끝났었어. 다 그걸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분도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한 거지. 가능성을 그분도 이제 보고 가능성을 보고 이 이게 영상 뭐 편집이나 유튜브 관리 같은 거는 전에 뭐 자기 채널도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할 줄은 알고 자기 이제 영상 이런 쪽에 이게 직접적으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제 통키님 소개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페이보다는 뭔가 경험삼아 이제 시작을 했고 나도 괜찮았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일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얼만큼 해줄지가 되게 기대는 됐어. 나는 이제 막상 최소 그냥 나만큼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나 그냥 자르고 그거잖아. 거기에 그냥 조금 자막 입히고 뭐 조금 이렇게 좀 채널 그 좀 목록 좀 이끌고 그 정도였는데 너무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일단 되게 기대는 했어.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되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는 줘야겠다고는 싶었는데 내가 이제 여력이 있잖아. 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 그냥 픽 준다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 이게 근데 합의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한 거야. 다 얘기가 끝났어. 그래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나는 얘기했지. 나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다.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한다고 해서 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뭐 열정 페인에 그러는데, 아직 안 해도 돼. 나는 페이를 제시를 조건을 했고, 그걸 받아주고 말고는, 그거잖아.
팬심으로 하던 열정페이를 하던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할 거면 하고 뭐말 거면 지금처럼 그냥 내가 시간 내서 어쩔 수 없이 해야긴 해야지 뭐. 뭐 그렇게 됐는데 그 16일 날다 예의가 끝나고 만나서 밥 먹고 막 하는데 진짜 그렇게 연락 두절하고 그럴 사람처럼은 안 보였거든. 멀쩡하게 생기고 말끔하게 생기고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게임 쪽도 되게 좀잘 알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16일, 한 일주일 정도 준비 후에 시작할 수 있을 거래.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기다렸거든. 기다렸는데, 16일 한다고 했는데, 12일이 지났지. 8월 28일까지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연락을 해봤지, 카톡으로. 잘 저기 쉬고 계시냐고. 그래서 아니 뭐잘 쉬고 있대. 저기 뭐 이제 일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여행도 좀 갔다 와서 그러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제 일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밥 얘기할 때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랬거든. 내가 9월 적어도 9월이 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있냐, 9월이 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있냐 그랬을 때는 시작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말 그대로 약속대로 9월 달부터는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비를 한대요. 거의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기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땐 엄청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8월 말이 좀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확실히 좀 천천히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은 연락 달라고 했어. 그래서 알겠대. 근데 이제 8월 31일이 돼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바쁘시냐고 그냥 물어봤는데 카톡이 확인이 안돼 있어. 그래서 다음 날 9월 1일 날 아직 준비 중이신가요? 카톡 보내니까는 답장이 안 돼. 또 하루 지났는데도 카톡 확인이 안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내가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뭐 아직 뭐 어디 그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 3일 있다 전화하니까 계속 꺼져 있어 또. 그래서 내가 통캐님한테 얘기를 했지. 지금 전화가 꺼져 있다. 그래서 통캐님이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나는 그럴라 그랬거든. 일이 막 빨리 시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늦춰진다고 연락이라도 돼야 돼. 그러니까 8월 말 넘어가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9월 초반에 시작해도 되고 9월 중순에 시작해도 되는데 연락이 아예 두절이 돼 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통키님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지. 그냥 카톡을 보내놨어. 뭐 전화니까 또 전화기 꺼져 있대. 그래서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연락 두절 된 상태로는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저기 유튜브 하는 일이 만약에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뭐 수입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면에서 만약에 부담이 됐던 거라면 나한테 그냥 얘기를 해줬으면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 구하면 되니까. 왜냐면 나도 다 얼른 다른 사람 구해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통캐님 입장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 진지하게 장기 털린 거 아닌가?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뭔 장기가 털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분 이제 뭐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분 사람이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막상 시작을 하려는데 뭐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현재 뭐그 정도 수익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뭐 미안해서 나한테 이제 막상 거또 이제 정말 원래 처음에 한번 저기 사정으로 거절했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잘 돼가지고 다시 한다고 했거든. 근데 또 다시 거절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괜찮은데 그래도 그냥 안 한다고 그냥 알려주는 게내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건데. 왜냐면 그래야 빨리 되지. 나는 계속 기다렸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그 생각을 했지. 이미 이렇게 만약에 연락이 두절이 됐잖아. 근데 혹시나 이제 연락이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일을 못하지. 그 사정이 진짜, 만약에 사정 자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이야. 정말 이건 연락이 두절밖에 없는,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식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라면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된 상태면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같이 이럴 수가 없지. 근데 모르겠어,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 뭐 연락이 안 돼. 내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어저께 새벽에.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는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아직 확인은 안돼 있어. 그냥 뭐 일단 새로 뽑는 건 확정이요. 그 대신 이제 자세한 사정 모르니까는 막 뭐라 그러기 전에 모르겠어, 그냥. 다만 이제 그동안 좀 나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랑, 그건 조금 뭐지? 스트레스지. 만약에 뭐 수익적인 면에서 좀 그렇다 싶으면은 그냥 얘기해 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나. 안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 아, 막 그래. 그러니까 통쾌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통쾌님 입장도 좀 난처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통쾌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근데 통쾌님은 잘 저기 소개를 해줬어. 아,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어. 이럴 줄은 몰랐어.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변수가 많아.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랬으면 이해를 하지. 만약에 유튜브 관리자 하기로 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 원래 유튜브 관리자 하기로 하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 근데 내가 누군가 지원을 했어. 제가 유튜브 관리자를. 캐피셜 노예계약 시 노예계약이라니, 그지 같은 놈아. 자, 조용히 해봐. 치워봐, 임마. 치워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헤이님, 제가 유튜브 관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했는데,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야. 만났는데 딱 만났어. 근데 이런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세요? 부인님이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다가, 이런 사람 잠수를 탔어. 아이, 그러면 이해를 해. 그럴 기미가 있었으니까. 그럴 기미가 있었으니까. 근데 절대 그런 사람처럼, 그럴 사람처럼은 안 보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애초에 좀 약간 좀 어디 좀 어디 좀 나사가 빠진 사람 같은 그런 낌새가 있었던 사람이 그러면은, 아이, 예상대로다 그럴 텐데, 전혀 예상이었어. 형, 나한테 사과해? 내 안내기로 했잖아, 이제. 그래, 미안해. 에이, 비안, 뭘 비안, 마. 여러분들 다 그렇구나, 밖에 나가면. 무슨 죄로? 여러분들의 현실 모습이구나. 아이고. 아니, 통쾌님이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게임 쪽에서는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게임은 그 사람 많이 알고, 하루도 안 쉬고 게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13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가족들까지도 단체로 연락이.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네. 그러면 이거 진짜 엄청난 사정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고마워요, 통쾌 대건. 고마워요, 톰캠 앵원. 그래요, 돈만 원 고맙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낌새가 있던 사람이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안 그럴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뭐 진짜 뭐 매일매일 게임하고 그럴 정도인데, 아예 13일 때 아예 연락이 안 되고 게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진짜 엄청난 사정이 있겠지. 군대 갔으면, 군대는 저기 다녀온 분이에요. 속보, 케인 8분 만에 한 조각 먹어. 8분 만에 한 조각 먹어. 나 신상으로 사채받고 도망갔다니. 아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케인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임, 저기 통캐님 말씀대로 게임 쪽에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일했던 분이라, 이게 다 이쪽 이제 게임 업계 쪽에서는 다 이제 다알 사람 알 텐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성격이 뭐 이런 식으로 잠수 탈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 만약에 확실히 좀 아니다 싶으면은, 못 하겠다 싶으면은, 죄송하지만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성격 같았거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땅 쳐다보면서, 응? 이렇게 막그갈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약간 그래도 저기 조금 어이가 없네. 아, 또왜 그러냐고? 네, 미안해요. 저 디스하지 마세요. 땅 쳐다볼 수 있죠. 그래,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은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한테는 8월 중순에 아 일주일 있으면은 야 유튜브 이제 관리 시작한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공지해놨는데 8월 20 거의 20 며칠부터 시작되는데 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봤잖아. 내 입장에서도 되게 곤란하잖아. 막 이런 상황인데 막 이렇듯 막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개인 사정 늦춰주고 있자 늦춰줄까 그랬는데 이미 뭐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뽑기로 했으니까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진짜 무슨 큰일이 난 거면은 무슨 큰일이 났을까? 모르겠네. 약간 도대체 지금 모르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막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라든지 큰일이 났던 거라면은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연락이 돼서 인정이 되면은 다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힘들 것 같고. 상황 파악하고 왔나요? 그래. 무슨 상황을 파악하고 왔는지. 와우, 와우 하러 갔다. 와우. 아재버거 별로 맛은 없어. 생각보다. 와우 하러 갔다니. 여러분, 근데, 난 지금 어떻게 된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막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난 괜찮아. 단체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괜히 여기서 이제, 괜히 막, 우리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정말 큰일이 난걸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잠깐만, 뭐가 이렇게, 응? 뼈겠지? 뼈네. 어쨌든 저기 일단 결론은 뭐냐면은 유튜브 관리자를 새로 뽑긴 뽑을 거다. 뭐 공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 급하게는 안 뽑을게. 막 급하게 그런다기보다는 일단 저 충분히 해보고 이런 식이야. 페이는 한 50만 원까지 수익은 다 가져가고 100만 원까지는 너가 많이 가져가. 100만 원까지는 75 갖고 나25 갖고 100만 원부터 한 300만 원까지는 서로 반반씩 갖는 걸로 하고 그래서 300만 원 수익 나면 150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내 사정이 그래, 지금. 내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어. 전국 노예자랑 개색. 근데 유튜브 이렇게 할 수 요따만큼 안 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이미 유튜브 외 방송 수익으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막 1000만원 이러면은 당연히 팍 주고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런 거지. 다들 그렇게 시작해, 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아니, 누구 저기 300만원 받는다 그래. 그분 유튜브 수익 2000만원, 2-3000만원이야, 임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나도 그 정도 되면은 300 못 줄까, 임마. 2000만원 되면 400 줄게, 임마.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니까 그거야. 굳이 만약에 내가 이제 하는데 다 개인 사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미래를 봐서 발전 가능성을 봐서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그냥 팬심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강요는 안 해. 공지를 하고 지원자가, 만약에 지원자가 한 명이다. 그럼 대충 얼추 괜찮고 만나봐서 얘기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고, 두 명이다. 그럼 둘이 작품을 포트폴리오를 보고 편집 영상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대충 하면서 편집 영상 외에 다른 거 어떻게 관리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기 나누고 괜찮은 사람 하는 거고 만약에 지원자가 빵명이야 아무도 없어 공지했는데도 아무도 없어 세 달 네 달 다섯 달 아무도 없어 지원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나의 멋쟁이 그 자르기로 장하다 95초처럼 하면 돼,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급하거나 강요스러운 건 없어. 요즘, 지금 한 달에 한 30-40만원 수익이 나. 내가 혼자 막 이끌면. 내가 하는데, 유튜브 저기 하루에 작업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걸리거든. 아이고, 너무 시간, 아, 너무 저기, 힘들어. 방송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 방송 콘텐츠를 연구한다든지 그 시간에 좀 쉰다든지 에너지 축적을 위해 그 시간에 게임 같은 거 좀 연습을 한다든지 여가 활동을 즐긴다든지 그러고 싶거든요. 주말에 방송 녹화하고 몇 개. 트위치에서는 녹화본은 하면 안 돼. 녹방은 돌리면 안 돼. 아, 녹방을 돌린 녹화본 몇 개 만들어놓고 월요일날 휴방하라고? 아, 내가 말을 잘못 알아먹었네. 방송 녹화본을 몇 개 만들어놓고 월요일날은 휴방을 하고? 그러면은 월요일날 휴방, 화수, 목, 금 방송, 주말은 유튜브 편집, 월요일은 휴방.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알겠니? 방송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고 나머지는 다 방송을 해야 돼. 방송 꾸준히 해야 돼. 일주일에 네 번 정도만 방송하고서는 뭐 잘 안 돼. 지금 이렇게 크는 입장에서. 먹이먹이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 너는 안 받을 거야.
너 새끼하고 너는 안 받아. 아, 너는 안 받아. 너처럼 그렇게 개념 없는 놈은 애초에 그 아예 그 말을 안 섞는 사람이야. 어로족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지원하려면 일단 죽으면 돼. 죽고 새로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 아이, 별 거지 같은 놈이 그냥, 어? 아까부터 채팅. 요새 컨텐츠 억지로 쥐어짜서 기름이 나올 정도인데 휴방이 어딨냐 월화수목금금금이다. 아이, 그래. 돈 많은 고마워요. 효방이 어딨어요, 그래. 응? 올라서 뭐, 금금금.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이렇게 쉬어야 돼. 고맙습니다. 고마워. 돈 많은 고마워. 제가 만든 UCC 수상작들이랑 포트폴리오 보내기라도 하면, 네가 만든 UCC 수상작 포트폴리오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응? 휴지통에 넣은 다음에 삭제시켜. 응? 그리고 네 인생도 삭제시켜 봐. 네 얼굴도 삭제시키고 그냥 네 존재 자체를 삭제시켜. 그럼 될것 같아. 어? UCC 수상작 포트폴리오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 응? 진짜 너무하시네요, K님 정말. 아, 내가 너무하셨어? 아, 내가 너무하신 거였어? 자, 여러분, 다시 보기로 나중에 저 인간이 어떤 채팅을 하고 살았나? 제가 나중에 저 인간 채팅 다시 보기로 저 똥파리 같은 놈이 어떤 채팅을 했나? 제가 낑겨 넣을게요. 아, 지금 유튜브 편집을 해서. 여기, 여러분, 우리 생방송 시청자들은 저 먹먹이가 뭐라고 하는지도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일 거야, 지금. 투명하지만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는 여기 먹먹이한 채팅이 여기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 쟁이들한테는, 시청자들은 안 보여. 좀 편집을 해야겠네. 네가 뭔 채팅을 했는지 내가 다시 보기로 다 잘라서 이게 올려놓을 거다, 이 거지 같은 거. CG 기능 해놓고. 아니, UCC 수상장 포트폴리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우리 불쌍한 시청자들은 현재 지금 생방송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있어 보이는 척 하네요. 제 일본 사람인가 봐. 일본 사람 뭐라는 거야? 악진이 뭐라는 거야, 저거? 프리미어. 다운팟 인코더. 그래, 다운팟 인코더 써. 신지지? 아, 닉네임이 성드립이구나. 전 세계적으로 어그로쟁이들은. 체코말이야? 일본 사람이 체코말을 써? 긴, 터키어야? 일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어디가 유명하지? 니코니코동인가? 니코니? 뭐지? 일본 사람 많아요. 롤 방송으로 좀 들고 있는 추세. 적게도 많고.
니코동? 그렇구만. 일부러 어그로. 일본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같은 거지 뭐. 뜨거운 도쿄. 아니요, 크로마크는 다. 아! 크로마카는 매일 파란색입니다. 아니야. 크로마카는 녹색으로 한 거. 크로마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네. 일본은 지진도 생방송 일어날 수 있겠네. 자, 여러분, 아재 먹어 먹방 끝났습니다. 끝!